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르메스 탁의 하창원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OCI 홀딩스, 현대차 그리고 화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또 이제 현대차부터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자동차, 완성차들이 좀 상당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대한 이런 뭐 철회 소식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완성차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싼 평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적인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 10월 달과 11월 달에 이런 판매량을 봤을 때 연중 판매량이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판매량에 대한 강세의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내연기관차와 하이드리브 중심의 이런 강세의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내년에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이드리브 차량들은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판매에 대한, 사실 이제 인센티브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제한을 하면서 수익성 부분이 좀 상당히 유리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기아 같은 경우가 전고점을 좀 강하게 뚫어주면서 사실 이제 좀 돌파를 해준 상황인데, 현대차가 조금은 더디게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4분기 때 각종 집행 비행이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후에 이런 반영에서의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배당에 대한 확정 부분들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폐기연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도 있는 것 같고, 배당 상향 자체도 25%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쪽이 또 고배당주의 또 스타잖아요. 우선주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상당히 이런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는 18만 2천 원에서 19만 5천 원 사이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좀 중기적인 목표가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대신 좀 17만 5천 원 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사실 여기가 깨진다라고 한다면은 밑에서 다시 좀 2차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은데, 시간 자체가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좀 짧게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OCI 홀딩스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서 금리나 시그널들이 좀 나온 이후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제 OCI 홀딩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나 기대감으로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규모 장기 미국 계약이 조금 나타났죠. 이제 1조 3천억 원 수준의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비중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25년부터 계속적인 이런 태양광에 대한 설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좀 프리미엄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중국 뭐 위구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좀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타 지역에서의 좀 프리미엄이 혹시 조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고요. 아직까지 PBR 수준이 0.5배에서 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폴리실리콘 업황 자체가 신규 캐파가 굉장히 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속도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수요단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만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비중을 중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기타 지역에서 이런 중국의 제품을 좀 제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분명 메리트가 좀 강하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받는 또 섹터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전거래를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10만 3,500원에서 10만 8,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로는 12만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조금 고점 라인에서 물량이 좀 소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좀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14만 원까지 좀 상당 크게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만 1,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신 종목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 스몰캡에 거의 가까웠는데 오늘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또 대형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도 앞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언급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을 보시면 지금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치고 나가고 있는데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삼성이 먼저 가던 하이닉스가 먼저 가던 결국엔 그 격차를 다 줄이면서 상승력을 좀 따라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좀 차이가 났던 거는 HBM인데 사실 HBM에 대한 좀 긍정적인 삼성전자에서의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 부분에서 조금 따라가기가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공급에 대한 부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발 관련된 뭐 퀄테스트에 대한 진짜 발표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조금 주가가 상승을 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반도체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대형주를 좀 묵직하게 보시거나 아니면 소재나 기판단에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조금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